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3대 측정. 아,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바깥에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지금 날씨는요, 영하 10도,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입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3대 측정을 이제 흔쾌히 응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 유튜버 같아요. 하지만 본인은 절대 운동 유튜버가 아니라고 하는, 자, 코뚜기님입니다. 와. 야, 그 트위치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그 롤 스트리머, 운동 유튜버 그런 거 아니고 롤 하는 사람입니다. 추워. 추위를 왜 이렇게 했다. 아, 여기 너무 추워요. 아니, 진짜 여기 너무 추워 여기. 나는 여기서 옷 벗고 운동한 사람이야. 그 형이 이상한 거죠. 아니야. 지금 본인 PR이 몇이죠? 670입니다. 일단 뭐 동네 롤러에서는 670인데. 아니 근데 난 되게 궁금한 게, 운동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운동 그냥 뭐 최대 입시 준비하는데 그 어떻게 하나 그냥 운동하다 보니까. 최대 입시 준비했어요? 예. 네, 중앙대학교 체육대학 다닙니다. 중앙대는 좀 센 곳 아닌가? 예. 네, 아, 100m랑 핸드볼 던지기 그런 거 있잖아요. 100m 뛰었어요? 100m 뛰었죠. 몇 초예요? 아, 11초. 그때는 거기 너무 이런 날씨. 아, 이거 얘기하라고. 아, 얘기하라고. 보험. 11초 완전 후반. 아, 11초 후반 때. 그럼 제가 최대 입시 한 거 봤겠네요? 봤죠. 어땠어요? 좀 그렇던데요? 라고 할 뻔. 아니, 잘하세요. 형.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았다. 여기가 첫 번째 종목 벤치인데, 저희가 세팅을 100kg로 해놨어요. 아, 이 정도는 뭐 그냥 바로 그냥 찍스 해버리죠. 아, 죄송합니다. 남성으로 보니 지금 넘쳐가지고. 좋아요. 근데 이제 100kg 들고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그냥 사실 조금, 형, 리액션 해주려고. 바로 그냥 130 해도 될 거. 아, 120? 120? 벤치 2차 도전 12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바로 가겠 아, 우와, 어따, 가볍구만. 아, 이지. 좋아요. 아, 흥분했다. 아, 죄송합니다. 3차 시도 130입니다. 코뚱이 더 어려워. 원회름이 몇이에요? 전 150입니다. 벤치 150. 130이면은 뭐? 그죠? 문제 없겠냐. 준비됐죠? 바로 됐죠? 바로 가겠습니다, 형님. 운동 파트너 있어요? 운동 파트너 없습니다. 저를 만나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야, 벤치 프레스 원활에 오늘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안 해! 하나 가시네요. 자, 그럼 저희가 한번 140 가볼게요. 140. 올려. 올리는 거. 오케이, 레츠 고. 예스! 예스! 원활에 150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150은 일단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래도 한번 해보죠. 네, 150. 저희가 안전판 완벽하게 설치했고, 저도 서포트 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하고 준비되셨으면. 가만, 됐어. 가만. 자, 푸시 업, 밀어. 업! 됐어, 괜찮아. 숨 뱉고. 인, 됐다! 됐어, 다 올렸다. 업! 엄마, 따라 뽑기! 너무 무거웠어, 그냥! 지금 허리 다쳐가지고 스쿼트 못해, 이거! 진짜 갈게요! 아니, 진짜 너무 무거웠다! 아, 라고 할 뿐 안 힘들었어요, 사실. 오케이, 자, 150은 성공입니다. 구독 좀 찍스 가능할까요? 그래. 좋았다. 자, 코뚱이의 데드리프트 140kg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복압 잡고! 하나, 둘, 셋! 와, 됐다, 쉬어. 샷건! 네. 자, 140 가볍게 성공했고. 네. 자, 저희 잔디 죽는 것도 가볍게 성공했어요. 자, 우리 잔디 다 죽었어요. 아, 좋아요. 괜찮아. 그래, 바로 갈까요, 그냥? 자, 데드리프트 180입니다. 180. 아! 헤드. 자. 자, 저희가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데드리프트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좋지 않은 날씨에 운하름 재고 있다. 오케이. 예스! 성공! 와! 저희가 코뚱이님은 지금 이벤트성이라 불렀어요. 왜냐면 너무 또 많이 세워놓으면 안 되고, 본인의 PR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 컨디션이 안 올라왔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벤트 속으로 네. 200층까지만 네네. 해도 아니 그냥 가면 더 가는데 본인 얘기하세요. 아, 더 가야죠 라고 할 뻔. 아, 210kg에서 저희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벤치프레스 150 데드리프트 210으로 총 360이나 치셨습니다. 죽음의 알림 설정. 그래 그래 좋았다. 이제 마지막 남은 스쿼트 저희가 지금 하나도 춥지가 않아요. 네! 춥지 않습니다. 스쿼트를 진행할 텐데 140kg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들어가시죠. 아, 이제! 네. 2차 시도 만에 180까지 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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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빨리 끝내버리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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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다 이분. 예스. 봐봐. 자 4차 시도 210kg 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 가보 가보. 야 좀 살짝 진지하게. 자 일단 이 코로나 때문에 코트에서 운동을 지금 못해가지고 지금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볍게 들었는데 지금 총합이 150kg, 200씩, 200씩 해가지고 무려 네. 570을 들었어요. 와 대단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더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 코뚱이님 오래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본 겸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바로 준비돼 있어도 들어가면 부상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여기서 멈추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원래는 목표가 800이라고 목표가 800입니다. 이번 연도 700 이번 연도 700 나중에 700 찍을 때 네. 한번 같이 하자. 아, 전 좋아요. 이렇게 정말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전 너무 고맙고요. 저희는 일단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뚱이님 지금 이제 롤 유튜버로 지금 굉장히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계기로 네. 나중에 또 어차피 체대도 나왔으니까 운동도 잘할 것 같은데 좀 운동 콜라보도 많이 한번 해보고 아 전 좋습니다. 네 해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변화하는 모습 코뚱이가 이제 천천히 운동 유튜버로 제가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뚱이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바.